안녕하세요. 부의 옷골로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밤 25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요. 친한 게 하면서, 벌을 쏘여서, 죽을 뻔을 한두번 정도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 옷을 샀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북극다 보니까 벌이 한, 장수 말벌은 없고, 말벌이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풀은 다 깎았고, 그래서 이제 벌집을 이제 따야 되는데요. 이걸 따지 않으면, 밤을 주다가 쏘이면요, 죽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를 쏘면. 우리 집사람이 특히, 벌에도 약해서, 머리 쏘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미리 벌집만 따는 게 아니라, 벌이 잔당이라고 할까요? 벌이. 집 속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이제 벌도 지금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일찍 왔어도 좀 활동하는 벌이 있어서 그 벌들은 또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벌집을 따고 벌을 잡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이니까 저도 벌 따는 전문가인데요. 일단 소조를 해서 집에 대고 톡톡 때려서 잡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제가 오늘 시간이 바쁘니까 일단은 벌집을 막아서 제가 아침에 이거 맛있게 생겼네 당근인데요. 자, 당근을 하나 이렇게 뼈쪽에 깎았습니다. 뼈쪽에 깎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벌집을 막고 이걸로 여기다 넣을 건데요. 그리고 가위로 혹시라도 나무 그런 거, 풀 그런 거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제거를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입구가 어딘디가, 저쪽 입구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게요, 원래는 벌을 가져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많이 나왔네 벌써. 어휴. 이 옷은 그래도 선풍기에 나오는 거라 시원해요. 좀 답답하긴 답답해도 여기 그래도 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뭐라고 할까요? 벌들이 공격력은 올해 풀 깎다가 한 번도 안 쏘였거든요. 공격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집이 부서질지도 모르니까 천천히 풀들도 잘라주고 얘도 또얘 나오면 또 시끄러우니까요. 이것은 집진 공법이 돌이다가 붙여서 졌네요. 근데 어떻게 꼭그 사람 눈처럼 눈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면 또 벌도 잡고 이게 벌을 잡아주지 않으면. 혹시라도 한 방이라도 쏘이면 큰 문제라. 어이구, 얘 봐. 밤나무 심어 놓은 건데 밤나무 벌이 있어서 깎지 못해서.
자, 이것은 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이런 데 있으면 또 공격을 해서, 아, 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장수바바 같은 경우 큰일 나는데요. 그래도 말벌이라 그래도 그렇게. 저도 옛날에는 그 다른 분들을 보고 뛰어달라고 연락해서 와서 하루 또 저기서 뛰고 그랬는데, 시간적으로도 제가 힘들고 차라리 제가 이 옷을 사서, 예, 유기농 하다 보면 버즙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아서. 오우, 벌은 무지개 많네. 벌이, 이건 진짜 많네. 이런 것도 대서방 머리 쏘면요, 사실 병원을 가야 돼요. 네, 병원 갈 정도로, 이게 참 신중히, 네, 신중히 해야 되는데요. 왜 이래 안 온겨? 빨리빨리 자꾸 나도 일을 가야 돼. 빨리빨리 와. 어디 갔대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풀은 다 깎았는데요. 올밤이 이제 지금, 올밤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이제 중밤, 늦밤이 한 번에 벌어질 것 같아서, 아, 일이 이제, 예, 지금 바쁠 것 같아요. 얘들 빨리빨리 안 온대야. 올 때는 빨리빨리 와야, 빨리빨리 잡는데. 요 얘들은 또 완전히 숨 못이면 또 죽으니까요. 어느 정도 해서. 이게 그 친환경 하게 되면요, 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벌들이 상당히 많아요. 벌집이 어떨 때는 제 20개까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한 6~7개, 예, 6~7개 그 정도 되고요. 아, 이 팔리채를 내두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예, 벌을 일단 잡고. 어이, 도망다녀. 이게 잔당을 잡지 않으면 여기 있다가 또 오면 공격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잔당을 좀 잡고 가야 되는데요. 잔당이 오질 않네. 그것도 저기 여기 지금 한이 마리수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이 집에서 비닐도 두꺼운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내가 볼땐한 50마리 넘나 몰라요, 지금. 많이 많네. 와.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와라. 응? 한 번에 2마리 왔어. 한 번에 2마리 왔어. 어이, 뭐, 얘들 끼리끼리 다니네? 한 마리 몇 마리 왔어요? 쏘이면 안 되는데 자꾸 벗어질 것 같고. 이것도 그 저걸 저기 노봉주를 담으면요, 사실 이것 벌을 하나씩 또벌 수레에서 넣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는 그것까지 노봉주는 전문이 아니라 있으면 담고.
자, 이렇게 해서 1차 주고는 거의 한 90%는 잡았으니까요. 네, 90%는 잡았고. 자, 벌이 한 50마리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네, 50마리 넘고. 아, 이게 저번 집을 잘 뗐습니다. 이게 모든 거 하려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벌 따는 것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풀을 깎다가 벌이 있으면 지나쳐서 이게 한 번에 모았다가 한 번에 못 차. 다 잡아야. 쟤또 왔네. 쟤도 왜또 왔대야? 두 마리. 두 마리. 아이고. 아, 이게 꿀벌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왕탱이는 없으면 좋겠어요, 얘들. 응? 왕탱이 없었으면 좋겠어. 얘들은 사람 쓰면 사람이 죽으니까. 큰 매미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매미채는 제가 사진 안 했고. 자, 일단은 여기는 이 집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준비물은 전지가위, 팔리채, 당근, 뭐, 봉지 묶는 거.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주. 왜 그러지? 얘네 따로 올라간가 봐요. 얘네 지네 집에 안 있고. 아, 집에. 지네 집에 같이 가자고 왔네. 에이, 한 마리 못 잡겠다. 쟤는 공격으로 오네, 와서. 너무 빨리 다니니까요. 파리채 쳐도 안 맞을 수도 있어. 자, 여기는 저번에 풀을 깎고 나니까요. 벌이 몇 마리 다니는 거 봤는데요. 벌이 상당히 커요. 에, 장수 말벌이 아닌가, 에, 그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소주인데요. 아, 벌통에다가, 아, 입구에다 대고 톡톡 치면, 예, 이게 술에 빠져서 술 취해서 죽어요. 오, 벌이 크긴 크네.
장수말벌은 아닌 것도 같고, 큰 것도 같고, 팔이 보여지는 큰 건데요. 그렇게, 그렇게 크지는, 일반 발보다는 좀 더 큰데, 뭐, 커요, 지금. 집이다 될 정도는 아니고, 우리 집이 딱 보이면 술을 넣고 죽으면 되는데, 자, 이게 노봉주는 사르실 때 이게 넣어야 좋은다고 하더라고요. 볼이 많지는 않은 것도 같고, 이렇게 이런 줄 알았죠. 저리 가세요. 쏘면 큰일 나요. 여기 벌이 커서 하나하나 다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벌이 지금 크진 않은데 꼭 그 장수발벌처럼 집으셨는데, 예, 집은 그게 크진 않네요. 야, 이리 나와라. 어디 갔지? 집이 크진 않은데, 예, 올해 일기가 아주 이 장수말벌 같은데, 예. 집을 많이 못 찐 것 같아요, 얘들이. 예. 이게 꼭 장수말벌처럼 생겼는데, 장수말벌은 이런 식으로 짓는데 집을요. 크게 묻혔어. 이게 안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어이구, 이거 여왕벌인가 봐, 이거. 애기벌도 있네, 애기벌. 애기벌. 애기벌, 또 순놈인가. 아, 집은 진짜 장수말벌 집 같아요. 좀 집이 좀 크면 잡기는 재밌을 텐데, 예. 집을 현찰기 졌어요. 집을 친 게. 벌도 많지도 않고. 집을 올해 일기가 안 좋아서 크게 못 친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싱겁네. 막 큰 놈 좀 딸라 했더니. 잔당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잔당을 다 잡아야 되고요. 아, 여기 누가 집에 이렇게 놨대. 여긴 벌 마릿수가 밤에 많지 않아서, 예, 많으면 뭐 한 100마리, 200마리 되면 뭐 한참을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뭐, 아이고, 이거 벌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한 15마리밖에 안 되네. 자, 이것은 너무 찍은 거예요.
자, 이렇게 벌집을 세 개를 땄습니다. 하나는 땅이 딴데좀 작아서 하나는 저 술에 넣고요. 이세 개를 따왔는데요. 이것을 막바지 넣으려면 좀 신경 쓰이잖아요. 넣기가. 그러니까 추운 데서 조금만. 창고에? 네, 참고 와, 마이너스 근데 크다. 1도에다가도 하루 정도 넣으면 얘들이 얘는 집이 커. 잘은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온 창고 넣었다가 저기 노봉주를 담아봐야겠어요. 노봉주는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아, 여기는 아까 그 저기 장수 말벌인 줄 알았는데요. 장수 말벌은 아니고 그 벌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술에다 넣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걸 다 넣으려고 합니다.